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은 코트니트, 면니트 추천 브랜드 딱 두 개만 진행하는데요. 노 PPR, 노 금전지원으로 제가 강추드리고 싶은 두 제품만 뽑아왔습니다. 니트하면 우리 들어간 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엄청난 추위가 다가오기 전까지는 저는 면니트를 조금 더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면니트를 추천하는지 보러 가실까요? 우선 면은 식물성 천연섬유로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께도 부담이 없는 소재예요. 흡수성도 좋고 통기성도 좋아서 숨을 쉬는 소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울이 들어간 니트보다는 보온성이 떨어지겠지만 실내 활동이 좀 더 많으신 분들께선 울니트가 좀 실내에서 덥기도 하고 을 특유의 그 간질간질 까스러움이 싫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하지만 코트는 좀 더 친숙한 터치감으로 건조 퍼석화돼 부들해서 여러분들께 모두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코튼 함유량이 좀 높은 니트일수록 좀 가벼운 합성 섬유들이 덜 들어가서 좀 묵직하다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면의 특성상 좀 더 몸에 축축 감기는 그런 맛의 니트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축축 감김이 좀 좋더라고요. 면의 특징처럼 잘 늘어나기도 하지만 세탁 시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울니트에 비해서 세탁이 굉장히 간편합니다. 물 세탁만 간편하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세탁 시 다시 수축도 잘하는 편이라서 원산 복귀가 잘 되는 편이에요. 관리 방법에서도 차이가 있겠지만 울니트에 비해서 보풀도 좀 덜한 편이랍니다. 정말 여러분들께서 니트가 한 겨울용 보온성 막 그런 니트가 아니라면 저는 간절기 혹은 겨울까지도 면 니트 추천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는 두 제품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첫 번째 브랜드는 Steady Everywhere. 면 100% 니트로 여러분들께서 상상하시는 그 건조, 퍼석, 부들부들한 느낌이에요. 울 특유의 까스람이 전혀 없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께도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얇지 않고 어느 정도 탄탄하고 두툼한 니트라서 사용 보완에도 좋을 것 같고 면 니트지만 어느 정도 보온성 역할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툼한 실을 사용한 원바이원 립으로 줄무늬가 깔끔하게 들어가고요. 소매단 밑단 쪽은 텐션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아서 조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밑단 부분을 너입 연출하실 수 있게끔요. 맥라인 쪽 립이 어느 정도 두툼하게 들어가서 하나만 입으셔도 자기 주장을 좀 하는 니트라서 하나만 입어도 아쉽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니트하면 뭐예요? 뒤집어 깔아야죠. 풀 사시 봉제. 게다가 총장이 엄청 긴 스타일은 아니어서 깔끔하게 입으실 수 있는 기본템 느낌입니다. 물론 체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 니트는 정핏에서 세미 오버핏 정도로 입는 게 가장 이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입은 듯 오버하게 입으셔도 됩니다. 컬러웨이도 굉장히 무난한 컬러웨이들에 제가 입고 있는 요 포인트 그린 컬러를 넣어주셨는데요.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요 그린 굉장히 나를 화사하게 보여주고 안에 포인트 나중에 아우터 딱 입으면은 나만 봐 약간 그런 니트? 아까 말씀드렸던 면 소재 특성상 세탁 관리가 굉장히 편한 니트로 티셔츠 맨투맨이다 생각하고 입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마감 퀄리티도 굉장히 좋고 가격 대비 퀄리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기본템을 구비하실 때 스테디 에브리웨어 한번 찾아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구매하실 때 니트 사이즈 고민이 있으실까봐 두 가지 다른 사이즈 니트를 팩이 다른 두 명을 입혀서 보여드리니까요. 참고하셔서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깔끔한 느낌이 나는 크루넥 니트를 추천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다양한 활용도가 있다. 막 입어도 된다. 아무래도 면 니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면 팬츠류와는 다 잘 묻어요. 근데 이때 아우터를 뭘 입어야 돼? 라고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 블루종도 어울리고 팔막한 코트도 어울리고 그리고 날씨가 좀 더 추워지면 이런 크루넥 안에 목크넥 하나 입어주시면 좀 더 레이어링 돼서 나 좀 더 신경 썼어 하실 수 있는 느낌도 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크루넥 니트 안에 셔츠를 레이어링 해주는 건데요. 셔츠랑 니트 레이어링은 되게 포멀한 느낌이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루즈한 실루엣 혹은 연출만 액세서리만 조금 다르게 가셔도 캐주얼한 느낌도 내실 수 있다라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망의 그린 니트 데님에다가 그냥 포인트로 하나 툭 걸쳐주면 시선 강탈 나에게 적합한 룩이 완성되는데요. 하지만 제가 좀 더 추천드리고 싶은 건 올해 트렌드 그레이 팔레트에 이런 포인트 컬러 하나 얹어주는 거예요. 제 스타일이에요. Stalkers. 자, 두 번째 추천 면 니트는 인더 로우 제품이에요. 가격대가 조금 더 있습니다. 실크의 은은한 광택감. 그래서 면 니트 자체가 조금 분해 나는 굉장히 촉촉한 면 니트가 완성이 되는데요. 전 제품에 비해서 두께감이 좀 얇고 촉촉하고 조금 야들야들한 편이라서 몸에 좀 더 축 감기고 몸에 실루엣이 좀 드러나는 니트예요. 그래서 체형 보완에 엄청 좋은 편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은 여리여리하신 분들 혹은 조금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께는 네, 아름다운 선을 드러내기에 굉장히 좋은 니트
이쁘다 라는 말이죠. 하지만 두껍지 않은 원단감 때문에 안에 이너 티셔츠나 셔츠를 레이어링하면 어느 정도 체형 보완이 되겠죠.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원바이원 립으로 줄무늬가 보이지만 조금 더 얇은 느낌이기 때문에 줄무늬가 과하게 드러나진 않아요. 그리고 소매단 밑단에 텐션을 타이트하게 잡아줘서 조임 연출이 돼서 너입 효과 보실 수 있습니다. 넥라인 또한 어느 정도 도톰한 립으로 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다른 점은 스테디 제품보다 목 쪽이 조금 더 타이트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Don't worry. 면 니트의 장점이보다 잘 늘어난다. 그래서 이 목 쪽이 정말 찡겨서 나 이것 때문에 못 입겠어 하시는 분들께서는 면 니트를 좀 늘리실 수 있는데요. 이때는 막 늘리면 우글우글 안 이쁘게 늘어나요. 스팀 바림이를 좀 줘가면서 살살 늘려주시면 스팀을 주신 그 정도만큼 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키미만의 꿀팁? 마찬가지로 뒤집어 까보시면 풀사시봉제! 기장감은 스테디 제품보다 조금 긴 편이고 얇고 호도로도한 원단감 때문에 좀 더 드레이프성이 이쁜 제품이에요. 컬러웨이도 기본적인 입기 쉬우신 컬러감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건 취향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컬러 굉장히 이쁘네요. 소재 원단감 때문에 가격이 조금 나가지만 면 니트인데도 촉촉함을 잃을 수 없다 나는 맨살러야 하시는 분들께 분해나는 니트로 하나 추천드릴게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사이즈 비교를 위해서 두 가지 니트의 사이즈를 두 체형의 모델에 입혀서 비교해드립니다. 요 니트라고 해서 코디가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요 제품은 좀 더 야들야들하고 조금 더 찰랑찰랑거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슬랙스와 매칭하셨을 때 좀 그 분해나는 연출이 좀 더 잘 된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트렌치 코트 펄럭이면서 이런 니트도 펄럭여주고 아니면 또 제가 좋아하는 룩 뭐예요? 분해나는 라운지웨어 룩, 추리닝 바지에 니트 입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원단감은 이게 진짜 좋은데 체형 보완이 조금 필요해 하신다면 안에 셔츠 입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원단감이 엄청 두꺼운 편이 아니기 때문에 값비싼 분해 나는 티셔츠라고 생각해주시면 진짜 코디하실 때 편할 것 같아요. 뭐 블레이저 안에도 막 입고 막 입는 거예요. 게다가 요 인더로우 제품을 한번 맛보셨던 분들은 제가 가디건 추천도 진행을 했었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제품이 품절됐다가 다시 리오더 됐는데요. 심지어 요즘 트렌드인 카라 버튼 가디건이에요. 원단감이 굉장히 좋은 만큼 맨살에 입으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으나 부담스러우실 분들은 안에 이너 티셔츠와 레이어링을 해서 조금 코지한 홈웨어 룩 연출하실 때 되게 좋은 가디건으로 추천드릴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내분내산한 제품입니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한 겨울이 오기 전 옷장에 하나쯤 갖고 있으면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코트 니트 딱 두 브랜드만 추천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 마강, 봄제, 원사 마음에 안 드는 게 없는 두 제품이에요. 하지만 둘의 느낌이 좀 달라요. 가격 대비 어느 정도 퀄리티가 좋은 제품을 원하신다 하시면 스테디 에브리웨어, 키미가 졸업할 때 그 촉촉한 실크가 섞인 코튼을 맛보고 싶다 하신다면 인더로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드렸으니 이벤트가 빠질 수 없겠죠?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는 한 겨울을 위한 니트 대량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니트 그만 보고 그럼 안녕!